그 진정성을 알고 그 당시 어떤 부작용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진짜 또 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조심하고 노윤 씨 덕분에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. 아, 또 여기서 또 하나씩 알고 오늘 마지막 정말. 그럼요. 그 쌍꺼풀 수술을 네. 했는데 그 예전에는 그 쌍꺼풀이 좀 작게 있었었잖아요. 원래. 근데 제가 연극도 뮤지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눈썹을 띄었다 붙였다 뭐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또 눈도 좀 처지고 그럴 거 그냥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해주세요.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쌍꺼풀이 거의 눈에 가서 눈썹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. 아이고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순수했던 그런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래서 꿈을 꾸면은 예전에 제 모습이 나타나요. 근데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은 변한 모습 아닌 모습이 계속 또 악플에 시달리고 제대로 쌍꺼풀이 나온 게 아니고 무슨 굴삭기로 파는 것 같다. 그 눈길 내듯이. 네. 그래서 처음에는 좀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굴삭기로 수술한 거 맞습니다. 그냥 그러고 그냥 오히려 그래서 더 이상한가 봐요. 이렇게 체념을 하고 그러다가 코를 한번 이렇게 했는데 제 이미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. 제가 원래 그 별명이 스누피였어요. 스누피. 이렇게 주먹코 같은 그러면서 이렇게 코가 좀 이렇게 커서 그렇게 복코였죠, 복코였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귀여운 이미지였다. 근데 저는 그게 또 너무 싫어서 꾀촉하게 했는데 그게 또 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. 안 어울려요.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해주세요 하다가 그게 또 안에서 뭐가 잘못돼서 한쪽 코가 막혀버린 거예요. 네, 그거를 이제 빼다가 잘못이 돼서 그러다가 또 후유증에 시달렸던 적도 있고 뭐 그러저러한 과정을 거쳐 오다가 계속 검색어에. 예, 맞아요. 그렇죠. 네, 이제는 뭐 당당하게 어차피 네. 변한 거 그 당시... 예전처럼 예, 뭐 풋풋한 뭐 그런 시골 처녀의 모습 뭐 그런 드라마에 캐스팅은 안 되더라도 이제는 뭐 이 모습으로. 맞는 역할 찾아서 또 당당하게 살면 되니까 제가 올바른 성형 캠페인 뭐 그런 아이콘으로 또 거듭날 수도 있는 거고 아, 그럼요. 그렇죠. 중요합니다. 네. 중요합니다. 또 이상하다고 하면 저 또 거울 보고 연구합니다. 그때 제가 그 서세원 씨, 서세원 씨. 토크박스. 분위기가 좀 썰렁하고 다운이 되고 그랬을 때 야, 이 분위기 좀 어떻게 좀 네가 만회를 해봐라 저한테 시키셨어요. 그게 정말 재밌는 게요. 방송용이 아니었어요. 그냥 방청객 분위기 띄우려고. 현장 분위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. 이거는 편집용입니다.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. 그러고서 정말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날장판을 그 마이크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게 또 검색어에 올라서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네, 1위는 바로 노연이 황제 예, 2002년 9월에 그 도전천국 3회에 출연해서 3회 전부 우승을 했었거든요. 그때 처음 본 그 순간 나 움직일 수가 없었지 속에서 나는 울었어 도전천국에서 정말 신화를 굉장한 도전이었어요. 신화가 돼버린 노연희 씨. 그쵸. 황제까지 등극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 자리 되기도 힘든데 뺏겼습니다. 누구한테? 그 꼬마 아가씨 미나. 미나한테.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네, 생각해보면 저도 그 나이 때
그렇게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그때부터 연예인의 꿈을 키우지 않았나 싶어요. 아, 그래요. 예전에 잠깐 가수 활동을 한 적이 있었죠. 아 정말요? 아 진짜? 어머. 선배님이네. 어머.